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버프 스위트 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설치를 했었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스위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 버프 스위터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정하는 방법들과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록시를 설정할 때 이제 크롬 버전 있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죠. 근데 그 옵션을 설정하는 것들은 다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예, 크롬에서만 설정을 해도 어차피 프록시라는 것들은 똑같은 네트워크 쪽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크롬에서는 어디서 설정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디서 설정하는지 두 가지 다 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롬 같은 경우에 크롬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에요. 그래서 크롬에서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예, 설정이라고 있고요. 요거를 눌러 이게 뭐죠? 이거 제가 설치했어도 이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콘을 설정 파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디서 두시면 설정이라고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쭉 아래 있고 고급 쪽으로 가시면은 쭉 아래 어디 있죠? 제일 아랫부분에 있을 겁니다. 예, 프록시 설정 열기라고 있습니다. 프록시 설정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 프록시 설정 열기를 하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봤던 것들하고 비슷하죠.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옵션에서요. 요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 연결 쪽에서 여러분들 이제 랜을 설정을 하시면 되죠. 여기서 프록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록시 설정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을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요. 그래서 808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8080이냐면은 이 버프 스위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록시 서버들이 다 기본적으로 8080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8080.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도 똑같이 8080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버프 프록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연결이 한번 되는가 볼까요? 자, 아무 사이트나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증서, 나중에 인증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인증서까지 다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잡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금방 접수를 하려고 했던 애가 이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인터셉터 이즈 오프로 여러분들 놓으셔야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겠죠. 똑같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불편할 게 없을 겁니다. 인터셉터 이즈 오프로 놓으시면은 조금 느려지는 감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HTTPS 인증서를 안 하다 보, 그,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버프 스위터 오류가 날 겁니다. 자, 오류가 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HTTPS에 여러분들이 인증서에 만약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버프 스위트, 예, BURP, 예, 버프 스위트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버프 스위터 제가 저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TP 버프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CA Certificate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인증서라고 하시면은 저하고 이전에 같이 또 책을 썼던 예, 칼리뉴스 책을 썼던 이제 다크소울 요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 인증서 설치를 하면은 금방 했듯이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옵션에서 인증서, 예, 인증서를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 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금방 가져왔던 인증서를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 한번 요거 페이지, 예, 요거 그 블로그 가셔가지고, 한번 인증서를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증서를 설치하시면은 이제 요 사이트, 저희들이 인증서 받았던 요 발급 대상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던 어디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인증서가 설치가 되면은 말 그대로 모든 인증서도 우리가 웬만큼은 다 HTTPS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HTTPS로 했던 애들은 이제 안 잡혔는데, 프록시에 안 잡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HTTPS 인증서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다 잡혀요.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옵션에서 이런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터 이존을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잡히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잡히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라는 거, 포워드라는 것은 한 단계씩 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어딘가에서 이제 페이스북도 로그인이 되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아, 페이스북 로그인한 것이 그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히게 되어 있죠. 하나씩요. 자, 그래서 인터셉트 2조 오프를 푸시면은 이제 또 사이트가 그렇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록시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동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가시면은 옵션을 가실 때 요게 제대로 체크가 현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됩니다. 만약 8080 여기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로컬 쪽에 있는 여기에서 PC에서 이 8080 대상으로 어떠한 다른 서비스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서비스가 뭐 모르죠. 젠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80으로 돌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웹 개발 쪽의 서비스 뭐 통캐시나 그런 것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8080으로 돌아 있거나 아니면 다른 프록시 서버들하고 충돌이 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죠. 한 가지는 서비스를 예, 그 8080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를 죽이거나 예, 죽이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포트를 여러분들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했던 요 포트 있었죠. 포트 있었는데 우리가 설정했던 그 포트 예, 포트하고 예, 맞춰 주셔야 합니다. 요거하고 요것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춰 주실 때는 만약 이거를 7777로 그래서 바꾸고 싶다. 다른 거 서비스는 못 내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7777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에디트를 가셔가지고 7777로 바꿔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예, 7777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도 진행을 할 때 잡히겠죠. 네, 인터셉터 누르시고 잡으면은 잡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여기 옵션에서 아까 인터넷 옵션 아니면은 컨트, 그 Alt-T를 누르면은 도구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해서 랜 설정 똑같죠. 랜 설정에서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8080으로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777로 이렇게 아니 헷갈리나가 예, 헷갈리니까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저도 여러 강의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예, 가끔씩 이렇게 헷갈립니다. 예. 자, 이렇게 안 맞으면은 프록시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보고 이제 실습을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록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이 버프 스위터를 닫아요. 프로그램 당연히 닫죠.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프록시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뭔가 프록시 서버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면은 아, 그때 설정을 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다시 그 프록시 설정을 원상태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 바꾸셔야 돼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많이 연락들이 와요. 이게 갑자기 저번에 했는데 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악성 코드 걸린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오는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런 일 경험을 하니까 저도요. 그래서 그 프록시 설정을 다 내리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해서 똑같습니다. 아까 인터넷 옵션에서 연결해서 랜 설정으로 8080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아래 보면은 Intercept Server Response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Response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요청한다. 우리가 Request 요청, 우리는 Request죠. 예, Request고 응답은 이제 Response죠. 대답이 오겠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Request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Response 쪽은 안 되어 있죠.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보면요. 잘 됐죠. 안돼 있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리스판스 값, 리퀘스트 값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수정을 할수 있는데 리스판스 값은 저희들이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값을 항상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판스 값과 리퀘스트 값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확인을요. 어떤 거를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인터셉터 이제 오늘 하시고 다시 클릭을 하시면 다음이 현재 여러 가지 다음이 나고 리퀘스트 값이 뜨죠. 리퀘스트 값이 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퀘스트 값이 먼저 보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HTTPS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지 말고 다운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지금 현재 보면은 리스판스 값이, 예, 리스판스 값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판스 값들이 이제 뜨는 거죠. 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만약,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예킹을 할 때는 넘어가는 값들을 다 확인을 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을 넘어갈 때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프록시 쪽에서 저희들이 리퀘스트 값하고 리스판스 값들을 할때 이제 도메인네임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리퀘스트 값을 내가 이 리스판스 값들만 좀 뭐라고 하냐 받고 싶다. 그러면은 도메인 네임이나 IP 어드레스, 예,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 DAUM 다음이라는 애들만 내가 넘어가는 것들을 매칭이 되면은 그때 내가 포함을 하겠다, 예, 포함을 하겠다 이런 것들만 했을 때는 이거를 누르시고, 예,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과 연계된 부분들, 예, 다음과 연계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닫아주시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도메인 정보, 어떤 메소드, 프로토콜 정보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제어를 할수 있고 리스판스 값도 똑같습니다. 예, 리스판스 값도 여기서 도메인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모예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은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 이 환경 서버만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좀 많이 혼잡할 수도 있죠. 만약 모든 것들이 다 잡히고 있으면은. 하지만은 HTTPS는 또 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바로바로 좀 실습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하나 보고요. 그래서 HTTP 인터셉트가 이렇게 인터셉트라는 것은 요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록시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보 잡았던 것들은 다 이제 HTTP 히스토리 정보에 남습니다. 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저장하고 하는 걸로 한다면은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어요. 이런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프로 버전에서 이런 상황들을 다좀 저장을 하고 싶다. 뭐뭐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제 프로 버전 쪽에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옵션들, 상황들, 이런 패키지 정보 내가 잡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히스토리 정보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정보에 남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오른쪽 누르시면은
각각에 따라서 정보들을 다또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의성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예,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 좀 살펴볼까요? 하나 사례들. 갭과 포스트. 한번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열어놓고, 예, 다음만 잡히죠? 네, 다음이라는 도메인만 포함된 애들만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건데, 다음이 워낙 많이 쓰니까, 네, 워낙 많이 쓰죠. 다음을 해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 값이 오는 거죠. 우리가 리퀘스트 값으로 이제 get이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get 요청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값.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HTTP 205K로 해가지고 리스판스 값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get이라는 거, 이제 post라는 거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유저 옵션 쪽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요거 했던 요 한글 그 폰트들은 여러분들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옵션에서 이 메시지 디스플레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잊지 마세요. 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이든 리퀘스트 값이든 이제 리스판스 값이죠. 리스판스 값이 특히 이제 헤더 정보들을 별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헥사 값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나 수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할 때하고, 요거 수정할 때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헥사 값은 띄어쓰기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띄어쓰기 같은 거, 이 띄어쓰기 같은 것도 건들면 또안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헥사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몇이었나요? 근데 65였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65 맞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정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리스판스 값을 고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HTML 같은 경우는 금방 나왔던 HTML 방식으로 여러분들 보는 거고, 렌더라는 것은 이 HTML을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얘가 사실 한글 쪽을 정확하게 지원하지는 않아요. 예,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까지 한글을 다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는 HTML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글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검색이 안 됩니다. 예, 지원이 제대로요. 이런 것들은 뭐 한계죠, 저희들이요. 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도구의 한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글씨체, 예, 두 바이트씩 사용하는, 예, 우리나라 한글 쪽에서 이제 이런 지원 같은 거를 도구 쪽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 것도 표현하지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제 인터셉트에서 이런 기능들입니다. 인터셉트 중간에 잡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 이게 프록시를 잡은 상태에서 접속했던 이 대상들이 다 여기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음하고 이제 구글만 접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냐라고 하지만은, 아까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내에서, 그 페이지 안에서 이제 링크들이 다 살아있을 건데, 그 링크들 살아있는 것들이 다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캐너 같은 거나 스파이더 같은 거 기능들, 좀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분들 점검을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도메인이 비슷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확 날려버리면은 정말 이게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예, 불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것이고, 원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크롤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다 크롤링이어서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와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크롤링 기능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원리를 좀 아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록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환경 테스트에서 저희들이 설정하는 거, 환경에서 직접 모의킹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하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 좀 자세히 또 프록시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되네요. 지금 1편도 한 20분 넘었고, 2번도 20분 넘었고요. 금방 1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25분이 보통 1시간 기준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습하는데 기다리고 뭐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버프 스위터 시리즈를 한다고 선언은 했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온라인에, 오프라인에서 한다면은 거의 2일에서 3일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오프라인에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이 김에 이제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오픈 강의에서는 저희들이 웹패키나 그런 것들을 심화학습들을 다루지는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버프 스위터에 맞춰서 그 기능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웹패키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유료 강의나 그런 것들을 만약 더 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은 인프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젝트 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이제 강의들을 저희들이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빅박스를 활용한 웹 모의킹 완벽 실습이라는 것이 이제 버프 스위터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웹패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한 웹패킹, 이거는 이전에 말했던 OWS 잽을 이용한 그런 활용법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강의들도 들으시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리즈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